한결같이 소진다. 할 말은 없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초기에 뭐 5.18 의원, 소속 의원 전부 다 가서 참배하고 했던 것들 기억나지만은 과연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나가지고 지금 그 큰 마음 먹고 찍어주셨던 전라도의 시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가 이루어졌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보고, 하지만 이 전라도나 아니면 광주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는 의미 있는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외람되게도 제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절대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. 대통령께서 제가 어제 MBC 나와가지고 그저께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. 저는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가 있다. 바뀌지 않을 것이라. 그런데 이 말이 참 서글픈 말이지만은 지금까지 대통령은 감사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. 아직까지 한 40일 남짓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이라 아니면 광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바뀌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.